실제로 연출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팀의 가장 밑에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연출팀으로 왔다가 아닌 것 같아요 감독님. 그리고 간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. 연출이 되게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센스가 좋은 친구들일수록 미쳐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출 구성 라인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구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.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언어 능력이라는 거는 영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? 커뮤니케이션. 아,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해. 연출하려면. 커뮤니케이션 거의, 그러니까 특히 제작 지위에 있어서. 제작 지위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하는 거잖아요. 그거,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는 능력하고 드로잉 실력이 있어야 돼. 드로잉은 그림을 잘 그리는 드로잉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현장에서는 드로잉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막 그림 삐깔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고쳐주세요. 아니면은 뭐 이펙트 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터트려주세요. 이런 드로잉을 해서 아니 그게 좀 있잖아요. 느낌 막 이러면 미쳐 아주 그 작업자들이 그거 한 거 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저 감독 그 그럼 코스프레 돼. 감독 코스프레가 돼. 그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. 그래서 레퍼런스도 그냥 아 대충 이런 느낌 있잖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찾는 거가 되게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 되게 중요해. 심지어 훈련을 해야 돼. 그런 식으로 피드백 받아보고 아, 아니구나. 더 정확해야 되는구나. 이런 것들을 쌓아야지 그게 올라가. 그리고 이거 아,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영어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? 영어 연출가가 되려면 애니사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연출팀으로 갈 수도 있나요? 아니면 애니메이터 쪽들을 다들 접하면서 가나요? 연출팀으로 갈 수도 있죠? 연출 부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출팀 스토리보드나 이런 걸로 갈 수 있겠죠. 근데 경험상으로는 조금 그 다른 업무를 한 개 정도 좀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좀 플러스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뭐 애니메이터가 아니어도 뭐 모델러가 될 디자인이 될 건 뭐가 될 건 어떤 한 부서의 업무로서 연출 지시 받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도 했었고 그 애니메이터도 한 다음에 그 연출을 공부하게 됐었는데 그거 두 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연출을 받아보면서 더 아 그 뭐야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연출 팀에 갔을 때 그게 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좀 기간을 두고 뭐 한 3, 4년이라도 앞에서 좀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뭐 마스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체험을 하고 연출 쪽에 관심 연출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좀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긴 해. 뭔데? 게임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가요? 엄청 많지. 이거는 그 게임 회사 그 애니메이터 이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한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애니 회사가 좀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 뭐 안 그런 회사도 있긴 있는데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나 복지 같은 게 게임에서 훨씬 좋아. 일단은 그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애니 쪽에 이렇게 실력 그러니까 그걸 쌓으면은 애니 그러니까 게임 쪽에 관심이 없는데 실력을 쌓으신 분들은 해외 쪽 취업을 많이 생각해. 그게 훨씬 더 뭐지 대우라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잖아요. 물론 이제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자체가 괜찮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런 게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실력을 좀 키우신 분들은 게임 회사나 해외 쪽으로 가시더라고 많이 있으면서 그게 좀 추세인 것 같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림웍스나 이런 데 가서 되게 고액 연봉을 받고 하실 것 같은 분인데 안 가고 그냥 저랑 같이 하는 분도 있어요. 저도 예전에 파닥파닥 그 개봉했을 때 제의를 받긴 했었어. 그쪽 연출을
이렇게 요소로 뜯어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유용했습니다. 따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자료를 공유해 주신 채널이 SNS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? 이데이 TV요. 아, 그리고 제가 한 올해 안에 아무튼 이 내용들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. 시나리오는 떼고 연출을 봐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. 그 헷갈려요. 그러니까 내용 재밌는 거랑 연출을 보려고 하는 거랑 이게 뭉뚱그려져 있잖아. 스토리랑 막 다 실제 영상에는 다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떼고 기술적인 요소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성을 했나. 실제로 뭐 아마 저런 아까 게임 시네마틱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스크립트가 올 거예요. 시나리오가 오면은 그걸 갖고 그때부터 화면으로 구성을 할 거거든.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역치로 생각을 해서 해보면은 시나리오 이야기는 떼고 이 화면으로 이 심리나 이런 것들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? 네,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. 그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뭐 회사 같은 데 안 가도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. 수련을 할 수가 있다고. 제가 보듯이 영상을 보면서 끊어 보고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싸면은 그 연출 구성까지 아까 두 단계라고 했잖아요. 2단계는 그런 식으로 그 내공을 쌓을 수 있고 근데 이 제작 지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스킬을 키우거나 내공을 쌓으려면은 이렇게 그런 팀에 합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. 왜냐하면 이 실제로 사람들이 이 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. 그래서 지금 연출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지금 연출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면은 그런 업무들을 다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스토리보드 할 때도 바뀌어.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할 때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구나. 이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뀐다고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필터링을 하는 거지.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 뭐 이장승 같은 연출 있잖아요. 세련되게 연출을 하고 싶을 때 네, 이장센, 미장센? 미장센 나는 미장센 되게 약해가지고 근데 그 레이아웃이잖아, 화면 그러니까 레이아웃, 화면 구성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잘하는 영상들을 계속 봐야죠 뭐 그 잘 대표적으로 막 그런 왕가위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량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볼 때 내가 이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만들면 이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지금 심리에 뭐가 꽂히고 있지?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돼. 연출을 공부할 때는 그냥 아 재밌네가 아니라 뭐가 나를 재밌게 했지? 이런 식으로 이걸 뜯어야 돼. 뜯어 계속 뜯어내야 돼. 안 그러면은 그게 잘 인지가 안 돼. 뭉뚱그려져 있거든. 이 뭉뚱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쫙쫙쫙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. 연출가는 지휘자랑 비슷해요. 그래서 개별 라인들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. 자기가 뭐 조명을 잘 찍을 수는 없겠지만 조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뭐 사운드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운드 하는 사람이 어디서 넣고 어떻게 했는지 레이아웃은 거의 아까 그 촬영하고 조명하고 되게 관련이 깊거든요. 아트웍하고 세 개가 결합된 게 그 미장센 그러니까 미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결합을 해서 디테일하게 그 너무 방대한 영역이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면 돼. 일단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? 포트폴리오요? 연출 쪽? 저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스토리보드 이런 거보다 그냥 대학교 때는 전 과정 그러니까 작품 하나 만드는 거를 되게 자기 단편 같은 거 만들어 보잖아요 과제를 했던 그거 되게 제가 만약에 뽑을 때 보면 그 과정을 볼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도움이 돼요 전 과정 다 해보는 게 뭐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포트폴리오 이런 거보다 물론 스토리보드 그거는 그리고 스토리보드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실용적이지 않,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. 그래서 그냥 대학교 때는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. 작업물 자체에 좀 더 신경 써서 전 공정. 그리고 본인이 지금 연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또
잘 몰라요.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출팀으로 왔다가 아닌 것 같아요, 감독님. 그리고 간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. 연출이 되게,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. 특히 제작 지위로 가면 미쳐. 그러니까 센스가 좋은 친구들일수록 미쳐.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출 구성 라인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구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. 그리고 구현이 안 되고 욕해, 연출 못 한다고 막. 그런 그 구현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연출이 일인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막 학교 다닐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막 이렇게 탁 하면은 다 네네네 하고 막 이런 뭔가 권력기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고 판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연출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팀의 가장 밑에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찾고 준비해주고 이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게 준비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니까 미치는 거야.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일이에요. 연출가가 해야 될 밑에서 작업이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불이 바뀌어 있어. 가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이 작업자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연출이 막 이렇게 뛰어야 돼요. 준비해주고 설명해드리고 레퍼런스 찾아드려야 되고 막 이런 일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. 아무튼 저는 그거 깨달았을 때 이미 돌아볼 수 없는 강에 건너 있었죠. 이미 연출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돼 있었어. 실사 되게 질문 많아. 실사형 애니메이션 간의 연출의 차이가 크게 있나요?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아 맞아. 그게 있어요. 엄청난 차이가 있어.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연기 연출을 만들어야 돼. 근데 실사는 그거를 배우들이 메워줘요.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배우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. 심지어는 그러니까 실사 영화에서 배우의 한 명이 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에서는 세 개가 떨어져 있어. 캐릭터 디자인, 애니메이터, 성우 이렇게 떨어져 있어. 그러니까 그리고 한 연기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연출 라인, 배우가 하는 연출 라인에 대해서 연출가가 만들어줘야 돼. 그게 틀려요. 근데 실사 영화에서는 배우가 만약에 뭐 송강호 같은 사람이 딱 했다. 그럼 그 라인을 혼자 다 하는 거야. 표정 연기부터 어떻게 목소리 연기를 하지? 운동작 어떻게 하지? 이 라인을 배우가 다 만드니까 그거를 포착해야지. 실사 영화에서는.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만들어야 돼.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연기 그 아까 기어 체인지라고 하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지?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?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고.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. 그래서 실사 연출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 연출하면 당황하는 거지. 왜냐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애니메이터들은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물어보는데 네가 해봐. 한 거 보고 실사에서는 배우가 만든 거 보고 NG 다시 해봐 이렇게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NG 하면 일주일 후에 다시 컷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니까 안 맞아 그게. 그래서 연출을 해놔야 되는 거야. 그게 되게 많이 달라요.